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8편 시편 18편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7절에서 12절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잔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미루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의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누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이 어떤 시라는 것이 어떠한 그 문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많은 비유라든지 뭐 여러 뭐 그런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대단하다라는 거, 어마어마하다. 땅이 진동할 것이다.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수치 피었도다.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채, 그분의 그 다니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광대하심이 어마어마하다. 정말 그 인간이 그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을 당해도 무서워할 수 없는,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한 방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면, 하나님이 바람만 훅 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광대하심,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다라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 앞에
마귀가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적들은요 그냥 바람 불면 다 넘어갈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도 한번 더 볼까요? 13절로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코킴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천둥, 번개, 우박, 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전쟁에 이긴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 자연 현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전쟁을 야 우연히 왜 바다가 갈라진 거냐? 아, 우연히 비가 내리고 전 우레 소리가 내린 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신다.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볼 때 우연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천둥과 우박과 모든 자연 현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물밑이 드러났다. 이런 바다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번개를 할 수 있어요? 천둥 번개. 아,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에 가뭄이라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 극복이 안 되죠. 안 되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흩어버리신다. 여러분 전쟁에 다윗이 그 전쟁을 이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 같아도요 주님이 뒤에서 어떻게 돼요? 역사해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무섭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천군 천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손을 우리 16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잡아주신다라는 그 확신, 그 기도.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치유를 받아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뭐 주변에서 나를 높여주고 뭐 이래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것은요 또 금방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면요 또 무너져요. 여러분 인간의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도요. 또 어려움과 실패와 여러분 뭐 실수 몇 번 해보세요. 금방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확신이에요. 그 확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응? 조롱할지라도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나를 건져 주신다. 이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너에게 역사하신다. 나를 건지신다. 누구에게서 건지셨습니까? 우리 17절 18절 두 절 볼까요?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 여러분 이 다윗이 인정한 것이 원수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나보다 힘이 세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뭐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 그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시니까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판을 그냥 판세를 바꿔버린다 그러잖아요. 보통.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이긴다? 이거 판세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힘으로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 저는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이 많은 것이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근데 그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쉽게 성공하고 쉽게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쉽게 우리가 되면요. 우리는 그만 교만해집니다. 그것은 뭐죠? 아, 이거는 내가 잘해서 된 거구나.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니라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되면은 어떤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가치를.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요? 하나님 그냥 맘만 먹으시면 천둥번개로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완벽해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신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약함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내 물질,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 내 머리, 내 경험,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강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4절까지 5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모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셔. 여러분, 참 24절 무서운 말씀.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도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여러분 여러분 의로우면요, 누가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가 없어야 됩니까? 왜 다윗이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 내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시. 이것이 나의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이 나의 공로, 나의 뭐 내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순전하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 여러분 순수한 마음 지키시면, 여러분 진실한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그냥 정직한 마음 그것만 갖고 계시면 하나님 여러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갚아주신다. 하나님 여러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다.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갚아주신다.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나를 올리신다. 나를 위대하게 하신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순수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믿음을 평생 지키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상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봅니다.